한번 이제 암에 걸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암 전문의 분들 모시고 얘기 나누는 건 댓글에 꼭 달려요. 이제 암에 한번 걸리면 이게 완치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암은 네. 정말 완치가 없어요. 완치가. 예. 그거는 왜냐면요. 그렇다고 그런 완치가 없다 그 말은 다 나빠진다 그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은 이 일단은 완치란 용어를 함부로 쓰질 않아요.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을 쓰고 그 다음에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5년 생존율이 5년간 이상이 없으면 몇 프로 정도 완치에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10년이 되면은 어떻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말이 그래요. 평생 관리라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씨 이거 암만 평생 관리하다가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래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암에 대한 관리는 저는 그래요. 암에 대한 관리는 암만을 위한 관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한테 올 수 있는 만성 질환들. 암은 사실은 요즘에 예전에는 불치병이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만성 질환이고 이게 대사성 질환 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네. 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들을 같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고혈압, 뭐 고지혈증,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네. 이런 부분들도 걸리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치란 개념을 저는 우리 환자한테 쓰지 말고요. 한번 내가 암에 걸렸으면 다시는 내가 2차 암, 3차 암에 안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발 전이가 안 되게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편안하고 건강하게 산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관리하는 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은 완치가 없고요. 평생 관리하는 병이에요. 그러면 이게 암에 한번 걸렸던 분들이 그 네. 관리를 할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도 있어요. 네?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 그렇죠.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까 제가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치료에서 현대의학적인 방법 이 부분은 암이 급성기 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면역, 그 다음에 유전자, 그 다음에 환경 개선 이 부분들을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네. 그게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이 좋아지고 네. 면역이 좋아지면 또 암세포라든지 이런 병을 걸리지 않게끔 막아주고 또 환경이 좋아지면 변이 되는 유전자가 생기지 않게끔 막아주고 네. 변이 된 유전자가 안 생기면 암도 억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생활습관을 고치는 거죠.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부터 음식습관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직업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 생활하면서 버릇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버릇 이런 것도 참 중요해요. 버릇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환경 환경이 만약에 안 좋다 저는 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환자분한테 네. 자기가 내 이제 전에는 자기 사는 집까지도 내 체크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 네. 사느냐 네. 이제 그럼 근데 공장 옆에서 산대요. 그래서 공장 옆에서 그게 안 좋은데 당신 모발 검사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영향도 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한동안 환자가 안 보여요. 네. 나중에 한 3개월 후에 와가지고 한냐 이사했다더라고. 그 자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이사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뭐 절대 암은 하나로 가지고 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네. 같이 그리고 항상 일상화가 돼야 돼요. 일상화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네. 그 물만 잘 먹어도 암이 나을 수 있다고 하셨던데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우리 물이 가장 쉽게 구하고 그 다음에 돈 안 들이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이 우리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암 환자한테는 그리고 특히 이제 암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사 질환에는 물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세포 레벨에서 우리 세포 안에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 안에서 암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둘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하면서 커지면서 덩어리가 커지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 안에 환경이 좋으면 어때요?
암이 안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환경이 좋으면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질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물이 역할이 아주 커요. 물은 일단은 어때요? 이 세포 안에 물이 충분하면 우리 집 안에 물이 없으면 화장실 예? 대소변 반응과 냄새 그거 안 눌러 물이 없으면 안 빠지면 냄새 어마어마하게 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음식 하고 나서 예? 싱크대에 물 안 나오면 설거지도 못 하잖아요. 그 바닥에 우리 방 바닥 청소도 안 되잖아요. 물이 네.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안에 물이 없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산화물 찌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게 물이에요. 물이 물이 차 있어가지고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때요?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가고 암세포가 계속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계속 암세포 성장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더 악성으로 가는 암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물을 잘 공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물만 잘 먹어도 암을 낳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물을 이제 어떻게 잘 넣어줘야 되느냐? 네. 그 우리 환자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해, 어 그래 물이 부족하면 물만 마셔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몸에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 물이 가장 잘 가는 것은 혈관. 그 다음에 간질 세포 있는 쪽으로 가요. 네. 그런데 실제 물이 중요한 거는 세포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탈수를 이제 이럴 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두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수 그러면 목마르잖아요. 네. 목말라. 그럼 물만 마시면 해결이 돼. 근데 내가 말하는 탈수는 그 탈수가 아니에요. 세포 안에 탈수예요. 세포 내에. 세포 내에는 물이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네. 우리 세포 내가 아무렇게 물이 들락날락하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포가 살지를 못해 세포가 죽어요. 그러면 세포는 물을 차단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이 물이 세포 안에 그러면 들어가려면 혼자는 단독으로 못 들어가요. 이 물을 끌고 들어가는 물질이 있어야 돼. 그 물질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칼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방송에 이런 데 보면 칼륨이 많은 음식, 건강 음식으로 나올 때 네. 그런 게 칼륨이 많은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칼륨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 물을 끌고 들어가요. 칼륨이 부족하면 물을 못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금기를 많이 먹잖아요. 네.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 어때요? 오히려 안에 있는 물도 끌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짠 걸 먹으면 안 좋다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칼륨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거냐. 우리 먹는 음식에 칼륨이 들어있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고구마. 고구마. 그 다음에 이제 비트.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라비. 네. 토마토. 그리고 이제 야채 종류는 상당히 다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먹으면서 네. 물을 하루에 1.5에서 한 2리터 정도.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컵이 조그마한 컵은 200cc, 네. 큰 컵은 한 250cc 되거든요. 그러면 250cc 컵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6잔에서 한 8잔. 근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물 마실 때 생각해서 보면 뭐냐면 우리가 물을 아침에 밥 먹으면 국 같이 먹잖아요. 네. 국에 물이 있잖아요. 네. 또 밥 먹고 나면 갈증 나니까 물 마시잖아요. 약 먹을 때 물 마시잖아요. 네. 이 물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물만 마셨던 거고. 그런데 네. 우리가 국 속에 있는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 먹고 나서 물 마시는 것은 그 물을 그 먹었던 음식을 처리하기 위한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썩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1.5에서 2리터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냥 순수하게 물을 마시는 거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을 마신다면 우리 환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으냐 네. 그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우리 전부 다 집에 정수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정수기 물은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에요. 정수기 물은 일단 미네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있는 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야 되면 이제 생수. 그쵸. 생수는 이제 돈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생수 이런 부분들을 마시는 게 좋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우리 뭐 이 연잎이라든지 뭐 비타민 나무라든지 뭐 녹차라든지 이런 걸 아주 옅게 해가지고 찻물, 찻물이 아닙니다. 아주 기온이 이제 낮은 그 말이야 차. 찬물을 마셔가지고 마시면 그 속에 많은 미네랄들이 녹아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마시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우리 몸에 좋은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네. 미네랄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아요. 옥수수차라든지 그 다음에 보리차 뭐 이런 것도 다 좋죠. 그래서 단순하게 물만 먹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우리 집에서 정수기가 있다면 정수기 물에서 그냥 정수기 물 먹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마시는 게 좋고, 또 생수도 괜찮고, 또 미네랄 워터 같은 것을 먹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한 알칼리 수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렇게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 세포 탈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한다면 네. 환경을, 세포 안의 환경을 바꿔주니까 암 예방도 되고 암 치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거창한 약을만 써야만이 암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부터가 하나하나 내 생활을 하면은 이게 암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